안녕하세요. 김명표 여사입니다. 네, 무더웠던 여름부터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오늘까지 저희는 함께 촛불을 들며 수개월 동안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저희는 지켜보겠다라는 말과 함께 한 달 동안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 하나 보난 게 없습니다. 도리어 정치검찰의 민낯을 발악하며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6일 열린 이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제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엉터리 수사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아니 어떻게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적법하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증거 위조한 사람과 공문서 위조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서 정범이 무죄면 이 재판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애초부터 수사부터 할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수사, 대규모 인력으로 수사했는데도 별게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주가 조작의 큰 그림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금공사의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다!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심지어는 2016년부터 지도교수님이 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뇌물 의혹에는 쏙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달라들어서 80대 노모, 아내, 동생,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수십여 년 전 사건까지 들쑤시며 수사해서 결국 검찰이 손에 쥔 것은 고등학생, 표창장, 이게 전부 아니니까? 여러분 수사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속된 말로 검찰이 쪽팔리기 싫은 검찰이, 수사에 책임져야 하는 검찰이 억지로 쥐어짜대듯이 엉터리 수사,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1년, 2년 묵혀둔 사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사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기 전부터 권력형 게이트다, 친문 게이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권력형 게이트의 기본은 사업 인허가권과 돈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아먹는 것이 권력형 게이트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들고 나온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유죄라고 인정되더라도 개인 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이 된장입니까? 아니 유재수 씨가 고발한 사건 8개월 전입니다.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건 고발된 지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묵혀두다가 이제야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수사의 열과 성을 다합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니까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묵혀두었던 사건을 꺼내서 수사하는 것, 바로 이런 검찰이 바로 정치검찰의 행태 아닙니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듯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김학의 전 검찰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판결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씨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라고 합니다. 검찰이 제때 수사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검찰 출신이라서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 표창장 한 장에 집중하듯이 수사했다면 이미 밝혀내고도 남았을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검찰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검찰을 독립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제발 검사들만의 오만과 독선에서 깨어나서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검찰권을 절제 있게 자제해 주십시오. 제발 정치 개입 그만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12월 3일이면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 부의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어제 황기한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혜인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모든 것이 통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국회도 제대로 일하고 검찰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민생입법, 개혁입법 통과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힘차게 함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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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민생입법을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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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김남...